지금 과학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더 좋은 항암요법이 우수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상 생존율의 향상이 있었거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간담체 외과를 전공하고 있는 이승은 교수입니다.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매년 암 발생 순위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 국가암 통계가 췌장암은 약 3.2%로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걸 명수로 계산해 보면요. 약 8천 명 정도가 되고요. 이제 2015년도에 5천 명 정도였는데요. 매년 거의 1천 명 정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췌장암이 서구에서는 굉장히 중요시되는 암임에 비해서 아시아 쪽에서는 발병률이 굉장히 낮아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암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식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췌장암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췌장암의 위험 인자들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흡연을 둘 수가 있습니다. 흡연은 췌장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에서 굉장히 중요한 암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금연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암의 위험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10년 정도는 금연을 하셔야지 일반인과 비슷한 정도의 유병률을 갖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이제 금연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당뇨병입니다. 근데 당뇨병은 췌장암의 원인인지 아니면 췌장암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결과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견이 약간 분분한 편이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췌장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췌장암에 대한 검진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중요한 또 위험 인자가 만성췌장암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만성췌장암 환자도 우리나라도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가면서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만성췌장염에 대한 이제 검진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만성췌장염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음주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음주는 만성췌장염의 원인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췌장암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술 드시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나이인데요. 나이는 이제 모든 암에 있어서 연령이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만한 경우에도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육류를 과다하게 섭취하신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섭취하신다든지 또는 과다한 열량을 섭취하신다든지 이런 것들도 췌장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채소류나 비타민 같은 걸 드시면 오히려 이제 췌장암의 빈도를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한 식습관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화학적인 물질들이 췌장암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이제 화학 용매를 다루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규칙적으로 이제 췌장암에 대한 검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이거는 가장 확실한 위험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 중에 그냥 췌장암이 한 분이 있으셨다고 이제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요. 50세 이전에 발생한 직계 가족이 한 분 이상 계시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췌장암 환자가 두 분 이상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췌장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장 어린 나이에 발생하신 췌장암 환자분의 발병 연령보다 적어도 10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검진을 시행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이제 가족성 췌장암이 전체 췌장암에서 비율이 5% 이내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요. 그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췌장 안에서 이제 생긴 덩어리가 정상 췌장 조직을 암덩어리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췌장에서 이제 내분비 기능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들도 췌장암 세포로 이제 대치가 되면서 췌장 내에서 이제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당뇨병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일부 환자들에서는 그래서 췌장암 수술을 하고 나면
당뇨병이 오히려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췌장암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이제 당뇨 자체가 췌장암의 위험인자다. 왜냐하면 연구를 할 때 당뇨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췌장암이 발생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췌장암 환자분들의 당뇨병 환자분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암 중에 가장 생존율이 낮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는 암들이 폐암, 간암, 췌장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후가 안 좋은 암들보다도 더 안 좋은 암이 가장 안 좋은 암이 췌장암이다. 이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췌장암을 보시면 예전에 이제 90년도에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이 약 8%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8분 정도만 5년을 생존을 하시고 나머지 92분은 5년을 다 못 채우시고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치율이 약 8% 정도였었습니다. 췌장암의 위치가 후복막 등 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이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이제 진단이 늦어지게 되고요. 췌장암의 진단을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CT나 MRI를 찍어야지만 저희가 정확히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건강검진상으로는 복부 CT가 이제 들어가 있지가 않은 상태이고요. 초음파로는 췌장을 정확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CT나 MRI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CT나 MRI가 일반적인 검진에 들어가 있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췌장암을 일찍 발견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 19년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갑자기 5%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생존율의 향상이 왔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췌장암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췌장암의 증상이라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뭐 복통이 있다거나 황달이 있다거나 뭐 체중 감소, 소화 장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늦게 진행이 이미 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복통이나 체중 감소, 소화 장애 같은 것은 꼭 췌장암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이제 소화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췌장암과 연관짓기는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췌장암의 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증상치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이렇게 췌장 내에 국한되어 있어서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이제 보조적으로 항암치료를 하는 게 치료의 방향이고요. 항암제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로 경구나 혈관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를 완전히 대체를 할 수는 없지만요. 새로운 약제 병합요법을 통해서 치료효과가 지금 점점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폴피리녹스라는 여러 가지 약제 병합요법과 젬시타빈과 아브락산을 쓰는 병합요법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수술과 함께 이런 항암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것이 생존율의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해서요. 췌장암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과 맞닿아 있어서 얘가 이제 깨끗하게 잘 절제가 될 수 있을지가 애매한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선행 항암 치료라 그래서요.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항암 치료를 해서 크기를 줄여서 절제가 가능하게 만든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견 당시에 이미 주변 혈관을 다 침투를 해가지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을 적절한 항암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 치료를 포기하시고 그만두시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췌장암에 잘 듣는 항암치료제의 병합요법이 새로 이제 개발이 되면서요. 선행 항암치료를 받고 절제가 가능한 상황이 돼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돼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술적인 절제는 암의 크기나 위치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췌장 같은 경우에는 복부 중앙 부위에 머리 쪽부터 이제 꼬리 쪽까지 좌측 우측으로 길게 지금 뻗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췌장의 머리 쪽에 있느냐 아니면 몸통이나 꼬리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이제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췌장의 머리 쪽에 있을 경우에는 십이지장이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낭과 이제 담도가 췌장 머리를 뚫고 십이지장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 머리와
십이지자 그리고 담도와 담낭까지를 모두 잘라야 되는 이렇게 큰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최십이지장 절제술이라는 아주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있을 때는 주변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장기가 없기 때문에요. 췌장과 췌장이 붙어 있는 비장 부분만 같이 절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최미부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새로운 이제 병합 요법이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치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사실 수술밖에는 없습니다. 최근의 치료 트렌드는 췌장암이 그동안에는요 적절한 항암제가 없었다는 게 큰 문제였거든요. 췌장암 환자 중에 거의 80%가 5년 이내에 다른 장기에 이제 재발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거의 반수 정도가 1, 2년 내에 조기에 재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좋은 항암제 병합 요법들이 발견이 되면서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갑자기 올라가게 됐고 경계성 종양에서도 선행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항암 치료 요법이 새로이 개발이 되었고 그것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절제 가능한 췌장암에 있어서도 선행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한다면 이런 조기에 재발하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서양 나라들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내에 아마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절제 가능한 췌장암에서도 먼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과학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더 좋은 항암요법이 지금도 무수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병합요법이 개발이 되면서 5% 이상 생존율의 향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단을 받으셔도 1, 2년 내에 더 좋은 약들이 발견이 돼서 생존율이 더 많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진단받으셨다고 해서 사형 선고로 여기실 게 아니시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사실 췌장암의 뚜렷한 예방법이나 권고되는 기준은 없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위험인자들 중에 관리가 가능한 위험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췌장암 발생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주는 못하시더라도 술 드시는 거 양을 굉장히 줄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비만도 연관이 되어 있고 고단백식이라든지 아니면 고탄수식이 같은 것들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체중 감소, 더 살찌지 않게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면서 삶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라면 복부 CT를 정기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거나 만성췌장염 또는 50세 이후에 새로 생긴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췌장암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